새력의 시작입니다. 우리 세상 칼렌더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가보면은 두 가지 캘린더를 지키는데 종교적인 칼렌더로서 유월절 한 해의 시작으로 그들을 지키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창조절 9월 달에 또 한 해가 시작되는 두 절기를 이스라엘에서는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절기의 시작은 오늘부터입니다. 강림절 그 6주 지나고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주현절 이어서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부활절 후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는 이제 오디너리의 삼위일체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너리 타임즈라고 일상 주일을 지키다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또 새로운 교회의 한 해가 시작되는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번 성탄절에도 주제가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하면은 천지인의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굿윌, 좋은 선의. 이게 원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개역성에 조금 번역이 애매하게 됐는데 본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굿윌, 좋은 선한 일. 이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300교회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초림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신약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마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 30가지를 우리들이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강림의 정신을 우리들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거의 끝날 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군천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영어에 보니까 comfort ye my people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은 바로 천군천사들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오랜 포로 생활 이제 끝나고 이제 저들이 해방의 희망의 또한 이제 회복의 그런 때를 맞이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예비하느냐. 우리 이전에도 대통령이 지방 순시를 나올 때는 대통령이 거리에 지나가는데 왜 우리는 그 학교에 대청소를 해야 되는지 몰라 했어요. 화단 꽃정리도 합니다. 대통령이 거기 보이지도 않는 곳에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지나가시는 한 2시간 전부터 다 태극기 들고 도로에 다 서 있는데 지나가실 때 보면은 그저 5분 잠깐 지나가는데 2시간 전부터 추운데 떨면서 태극기 들고 기다려야 되는 학생들과 동네 사람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뿐만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나갈 그 자리에 때로는 도로 포장을 새로 하고 그 주변에 화단 정리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구약시대 때도 왕이 걸어갔던 곳을 킹스 하이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요르단에 가보면은 킹스 하이웨이가 왕이 지나는 그 길이 오늘날 다 고속도로가 된 거죠. 이 고속도로에 본래 뜻이 전부 다 왕이 지나가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그리고 높은 산이 깎이고 해서 평지를 만드는 이런 모습들. 참 이럴 때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자실가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을 내리고 우리의 골짜기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꾸불꾸불한 곳은 곱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험탄한 곳은 평지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오셔서 참 무사하게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하이를 만드는 우리 마음의 그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참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대강림절, 우리 대림절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한 대통령도 한 왕도 이렇게 모시기가 이렇게 참 귀중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종려주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호산나 호산나 하며 우리 주님의 왕의 대로가 내 마음에 이렇게 열려서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런 것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메시아가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오실 누우실 말구유로 준비하자. Prepare our heart into the 이 마블. 이 정말 말구유로 준비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들이 성탄의 계절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런 킹스 하이웨이에 준비된 이런 가운데 5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한 손님이 오시더라도 다 청소를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거 준비해서 손님 맞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으로 올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오늘 또 신부된 교회가 우리 서강 장로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출수록 우리들은 더구나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은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막 행사할 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행사를 앞두고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 이것을 모든 걸 갖추고 그 행사를 딱 맞이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단합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 참 기다리는 그 마음 얼마나 우리가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들은 간절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 분이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재림 오실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참 정신적으로 복잡합니다. 또 한국이 이게 뭐 이러다가 빨갱이 나라가 되지 않는가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또 제게도 묻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저는요 그분들에게 꼭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아 목사님은 설교에서 좌측도 안 하시고 우측도 안 하시고 목사님은 뭐 도대체 입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청년들이 제게 물어요. 그 내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넣으면은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리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힘차게 복음만 전한다고. 아 이러면은 다들 그냥 대답들을 못해요. 아 목사님의 입장이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안심이 듭니다. 요즘요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올 때 우리 한국 사람 만날 때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좌회전하는 사람인지 우회전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하다 보면은 또 한쪽이 치우치게 돼요. 집안에서도 요즘 지난번 추석에 보니까 뭐 한국의 정치 얘기 나오면요 자식들과 이 구세대들 우리 어른들과 안에 말싸움이 막 됩니다. 그렇게 이게 요즘 대화가 되지가 않는 시대 살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전하면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언제 좌고 언제 우였습니까? 정말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것이 있었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탈하기 전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말 세계에 뛰어난 그런 백성으로 쭉 있다가 이렇게 원치 않는 일제 강점기를 당하고 또 이제 나라가 또 양분화돼가지고 6.25 사변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일? 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해주십니다.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거를 믿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제가 프린스턴에서 정말 우리 목회할 때 이리 저 새벽기도 재단을 빌리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한국으로 속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가랍니까? 이리 물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줄 거니까 통일된 한국의 지도자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가서 지도자를 양성하라는 거예요. 그처럼 조금 보따지 사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중고등학교 국제학교를 세워서 영어로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의 아들을 다 미국에 62명 이렇게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또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또 하나님이 3년 전에 한국의 교육자들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목회자 세미나 또 이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교육을 또 이렇게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인물을 키우라고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을 회개운동을 하라는 거래요. 야,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길이 세례 요한이 회개운동을 일으켰듯이 우리들도 이 시간에 회개를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우리 미국에 1735년부터 1760년까지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또 이 뉴저지의 테넌트 목사님 중심으로 제1차 대각성 운동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741년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저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에 분궁회를 인도했는데 그날따라 텐트 천막을 치놓고 호롱불 밑에서 저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즈 목사님 자신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참 그분이 이렇게 그 글을 원고를 이렇게 눈을 가까이 대고 봐야 될 분인데 그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 화가 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The sinner in the angry God, angry hand of God 하나님의 성난 손에 잡힌 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그냥 원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때의 성령의 불이 그 천막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 있는 온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성난 그 심판이 곧 닥쳐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이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면 2차 대각성 운동은 그로부터 이제 30년 지나서 이 예일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1701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손자가 그 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있었습니다. 매 정문 앞에서 아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일대학 학생들이 그때 다 신학부가 중심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회개운동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06년에 거기에 이제 이 윌리엄스 버거에 지금도 매사추세츠의 저 끝에 가보면 윌리엄스 칼리지가 있는데 다섯 명의 대학생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들이 보니까 이 논에 이게 헤이스탁 근초 더미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다섯 명 대학생들이 안에서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밖에는 번개가 치는데 근처 더미 안에는 성령의 번개가 때려와 가지고 불을 받아서 다섯 명 이 대학생들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너희들이 자원해서 자원은 뭐 돈 받고 이러지 말고 발란티어 자원해서
온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섯 명이 여기서 기도로 뭉치며 전 세계에 선교를 하겠다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대학생들로 점점 불이 붙었습니다. 이때 이 불이 어디 온 것인지 하니 D.L. 무디에게 붙여진 겁니다. 무디가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그분은 주로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중심으로 250명 모아놓고 붕회를 하는데 부모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야 웬일입니까? 1875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또 불타오고 모든 다운타운이 전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이 데일 무디가 뉴욕으로 왔어요. 하나님께 정말 원망 섞인 하나님 이제 저는 다 터도 잃고 내가 처음 예수 믿었던 보스턴이나 가려고 뉴욕에 이분이 들린 겁니다. 거리에 지나갔습니다. 웬 두 여인이 그를 따라와면서 혹시 무디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맞다고 아 지금 저 지하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빨리 밖에 나가서 무디 그 선생님 모시고 이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뒤에 무디가 그 기도 현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요. 무디가 막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가 이제 집회 마치고 이제 다시 맨하탄에서 보스턴 가려고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거리를 걷는데 성령의 불이 계속 뜨겁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뜨거워요. 이제는 그만. 이제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그 거리에서 돌돌 돌리면서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디야 빨리 불탄 시카고에 가서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라. 그래서 그 길로 시카고에 와가지고 다 제때문에 된 거기에서 다시 불길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불탄 곳에 이게 다시 불이 붙는다고 야 이게 방지강 목사님 주 효신장로교회 9.11 테러 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 갑자기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웬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불 자동차가 모이는 거예요. 미국의 주요 뉴스들이 이거 지금 9.11 테러 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데 또 테러가 이게 플러싱에 일어났나 보다고 60개 세계 언론사들이 모였습니다. 방시금 목사님 교회에 도착하시니까 교회는 없어지고 제때문에 된 거예요. 박 목사님이 거기서 제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더니 이거 다 난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이 기자들이 박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당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폭파되고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또 테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Give thanks to God in any circumstance. 그 감사하라고 했더니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인들도 목사님을 이해 못하고 또한 그 취재하는 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일이 됐어요. 많은 교인들 300명 됐던 교인들 그 교회는 정말 바자회해서 어렵게 어렵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빚도 200만 불이나 있어요. 은행의 빚. 그런데 그렇게 참 지어진 교회를 6개월 만에 이게 가서 그걸로 폭발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교회를 처음 효신장로교회를 개척했던 장로님 그 처음부터 했던 그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를 이렇게 폭발되는 거 보니까 뭔가 목사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무슨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떠나면 그때 박 목사님이요 그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이 더 좋은 교회에 또 가셔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떠나는 분들 뭐 저주하거나 나쁜 얘기하지 않고 감사로 다 보낸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 다시 다 돌아왔지만은 이래서 300명 교인이 100명으로 줄고 거기에 있는 성공의 교회가 우리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냥 무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6개월 후에 말이죠 이 뉴욕 법원에서 이거는 가스 회사의 부실 공사가 책임 있다고 해서 이거 얼마나 680만 불을 헌상해 주려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만 불 은행에 빚냈는 것도 다 날라버리고 나머지 400만 가지고 지금 1500석 그 교회를 지으니까 비 하나도 없이. 그래서는 박 목사님이 그때부터 말이죠. 그 박진강 목사님이 방진일 목사님의 바로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셨다고 빚 없이 그냥 하, 이래서는 이 뉴욕의 교역 무슨 행사 있을 때 뭐나 다 무료로 제공하고 지금 또 노인학교를 개설해 가지고요 매주 이틀 동안 그 많은 노인들 400명 5인들 식사를 제공하는데 비용은 어디서 나와요? 뉴욕시에서 나옵니다. 그 장소를 제공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 DL 무디가 그랬습니다. 그 불탄 시카고에 가서 성령의 불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자기가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친 애들이 커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뜨거운 열기로 자기가 방학 때마다 여름 방학 때마다 자기 고향 노스햄턴에 딱 가면은 그 앞에 마운트 헤르몬이라고 헤르몬의 산이 있어요. 거기 앞에서 신앙 수련을 했는데 때로는 몇천 명 때로는 몇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서 불을 붙인 겁니다. 이게 제 2차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10만 명 대학생들이 우리가 나는 세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준지 가겠다고 그렇게 서운을 했습니다. 10만 명 서운한 것 가운데서 2만 7천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나갔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오신 언드우드 아펜젤라 마펫이 다 거기 출신입니다. 2차 대각성의 은혜를 받은 분이 한국의 복음의 씨앗을 집어서 지금 103천 명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씨앗이 제 3차 대각성 운동으로 일으키는데 이 미국과 또 한국을 이을 우리 서광 장로교회가 이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말이죠. 성탄에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게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우리 굿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는 우리 서광 장로의 이 필라의 이 참 저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오실기를 우리가 예비하는 이 귀한 대강림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돼서 우리 다섯 명의 근초도미에서 기도했던 그것이 세계 2차 대각성을 운동에 일으키시지 우리의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당 천 정말 이런 열기가 우리 필라델피아 미국의 최초 수도가 되고 또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이 필라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우리 정말 서관 장로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